오늘은 또 어디에 오셨나요? 아,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남, 또 다른 말로 구성남이라고 하죠. 성남의 기존 구도심, 그래서 구성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도 펼쳐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위에는 강남 송파, 그 밑에는 뭐가 있죠? 판교와 분당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 구성남. 지난번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이 구성남에 또 왔습니다. 왜 또 왔냐면 제가 여기에 갖고 있는 매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중에 중2구역,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중2구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반지하 빌라 매물을 갖고 있습니다. 매매가 8,000만 원, 전세가는 현재 9,900만 원에 살고 있는데요, 플러스 비죠. 그래서 돈 없이 매수했던 이 빌라가요 이번에 이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세입자는 얼마에? 그냥 욕심내지 않고 1억 1000만 원에 내놨더니 바로 연락이 와서 지금 새로운 계약서를 지금 쓰러 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롯데캐슬 부동산, 거기서 계약서를 쓸 건데요, 요 주변의 일대가 살기가 너무나 좋아요. 네. 반대 오거리요. 주변에 보세요. 저기 세이브존도 보이죠? 아, 보이죠? 세이브존. 그리고 요 주변에 일대가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너무나 많아요. 저기 보이죠? 저기. 네, 그냥 뭐, 굳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이 여기 구성남은 대단지로 그냥 갈아엎고 있는 동네다, 너무나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 아, 너무나 좋죠. 이게 요즘에 어려운 이 시기에도 전세가를 올려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 한번 가보시죠. 전세계약 한번 하러 갈까요? 이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냐면요, 여기가 수요층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 증명은 뭐냐, 그냥 이 골목길에도 이 상가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엄청나죠?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가, 사람들, 유동인구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부동산 투자하기도 너무나 좋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롯데캐슬 한번 들어가서 전세계약 바로 쓰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대 오거리역 중2구역이라고 하죠. 중2구역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한 구역을요, 4개의 구역으로 쪼개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대단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밀리고 정말 신축화가 되어 간다는 거죠.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한번 불이 나면 너무나 이 도로가 좁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 차도 겨우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직선만 가능하지 우측으로 꺾거나 좌측 골목길로 더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너무 좁거든요. 비좁거든요. 그 옆에 들어가는 사이 골목길은 사람 한 명 정도 들어갈, 한두 명 정도 들어갈 골목길밖에 안 돼요. 여기 옆에 보세요. 여기. 봐봐요. 되게 좁죠? 한 명은 좀 더 들어가겠다. 한 두 명. 오토바이 한 두 대 정도. 골목길이 그렇게 비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냥 이 자체가 위험하고 슬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저는 개발 확정이 되기 직전에 샀거든요. 완전 직전.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샀느냐? 한 20년도. 그때 당시에 제가 19년도인가 20년도 경에 8,0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8,000만 원. 방 3개, 반지하 빌라를요. 그게 전세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전세가 9,900이고 오늘 1억 1,000만 원에 마쳤습니다. 계약을 아까 잘 성사시켰고요. 오우.
너무 비 좋아서 위험해요. 여기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집 대문들이 그냥 바로 그냥 옆에 지나가는 길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서 굉장히 조심조심 천천히 가야 됩니다. 오, 여기도 봐. 보세요, 보세요. 예. 예고 없이 튀어나옵니다. 와우. 그래서 이게 현재 반지하 매물은 2억 중후반, 지상층은 3억대, 한 이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래는 21년도 최고가 찍을 때는요, 반지하가 4억 5천, 지상층이 한 5억대, 엄청났죠? 예, 그렇게 됐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좀 다운이 돼서,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또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이 진행이 잘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장이 만연하게 이제 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또다시 폭등을 하겠죠. 재개발이 확실하게 가능한 그 빌라가 어떻게 2억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최소 못해도 4억대가 돼야지. 그죠? 그래서 2배 이상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나중에, 봐봐요. 단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여기가 뭐 그렇게 뭐 사업성은 좋지 않습니다. 사업성은 좋지 않는데도 재개발이 되고 입지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매매가 한 1억 정도 들어갔고요. 예를 들어서요.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단순 계산. 그 다음에 분담금이 한 59제곱미터, 25평짜리 아파트, 방 3개 화장실 2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 대략 분담금 한 3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아, 물론 뭐 사업이 진행되고 이제 감정평가 뭐 여러가지 진행되면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가 따로 나올 텐데요.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담금 대략 3억, 그러면 애초 최초 매수한 금액 1억 플러스 3억, 총 4억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가 25평이 신축화가 되면 최소 못해도요, 현재 시점으로 8억에서 9억 정도, 8억 이상이 됩니다. 8억 이상. 그러면 3억 플러스 4억, 그러면 거의 2배 이상 엄청난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부동산은 미리 진행 단계가 초기에 있는 그런 단계를 사게 되면요, 기대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단계가 많이 진척이 되고 관리 처분까지 난 그런 임박한, 철거가 임박한 재건축 재개발은요, 기대 수익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은요, 첫 단계는 기대 수익이 이렇게 높다가 단계가 진행될수록 이렇게 점차 적어집니다. 이렇게요. 보이시죠? 예. 그래도 어찌됐든 재건축 재개발은요, 완공돼서 입주하는 그 순간까지 약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항상 매물을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왜? 그래야 매수할 사람이 그걸 확실한 기대 수익을 적더라도 확실한 기대 수익을 갖고 매수를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언제나 괜찮습니다. 잘만 계산한다고 하면 이렇게 시세 차익을 굉장한 큰 폭을 누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남 각 지역, 서울 수도권 핵심지를 누빌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서울 수도권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저 나온 영상을 보면서 영감을 받으시면서 어디를 사야 될지 딱 골라내시라고요. 아무데나 사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제 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시청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대한 뭐가? 안목이, 인사이트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한번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제 이 중2구역 일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진짜 가요?